두둥. 맨 처음에는 진짜 막 그 관객들 막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 큰일 났다. 아 진짜 큰일 났다. 이건 지금 잠잘 시간도 없다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관객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비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나마 좀 많이 안심이 된것 같아요. M 카운트다운 무대에 서기 하루 전 마지막 점검 차원으로 모인 남자 아이들. 회기 싫어? 아니요. 어? 지금 카메라 돌잖아. 네. 카메라 보라고 나보지 말고. 왜 자꾸 나랑 눈만 쳐? 어? 왜 자꾸 나랑 눈만 주시냐고. 내가 카메라야? 아닙니다. 어? 왜 나랑 눈만 주시냐고. 눈치 보여? 어? 죄송합니다. 너 저기 서 있어. 얘 빼고 해. 기분 되게 안 좋고. 난 그때는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.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보이니까. 근데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느꼈겠지만 희철이가 빠짐으로 인해서 무대가 더 괜찮아졌거든. 애들 하는 거 봐봐. 애들 눈빛이나 이런 거 봐봐. 잘하는 거 절대 아니야. 뭐 하고 싶어 한다니까 막. 어? 너 때는 눈빛이 없어. 너 빠지니까 무대가 더 괜찮아. 근데 너는 해야 돼? 되게 많았어요. 진짜 끝도 없이. 그래서 맨날 애들 앞에서 미안하다 하고 못하겠다고도 했어. 너무 미안했었어. 네 동료가, 네 친구들이, 너의 어떤 그 멤버들이 하는 걸 봐라. 쟤네들이 내 앞에서 응? 이거를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저 눈빛하고 저 행동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봤어? 네. 어? 맞으고 싶어 여기서? 아닙니다. 응? 다시 한 번. 얘 껴서 다시 한 번.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. 애들이랑 같이 하고 싶고 그냥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요. 네 하나 이렇게 보내놓고 부모님이 어떤 생각할 것 같냐고, 그냥 제주도 내려갈 거냐고. 그래서 아니요 이랬더니 부모님한테 떳떳한 아들 돼야 된다고. 기차 타러 가는데 최고 형 뒤에 얘가 있어. 잘 봐야 되나? 훅 지나갈 수도 있어 그냥. 근데 등치가 보이고. 그냥 훅 지나가. 제가 저 윤석가의 박 부장이 연애 한 점하고 몇 번 만난 적은. 아, 맨 마지막이야? 아 알았어. 김웅식 이상해서는 평소에 입버릇처럼. 마지막이야? 네. 장사만 빼고요. 여기 시중 회장님과의 비밀리에 떠나요. 합병을 추진하고 계셨죠. 그 대가로 이번 천연 조류 프로젝트. 넉당이 치고 빠지는 걸 못하고 왜 거기서 치고 빠지는 걸 못하고 뒤에 지나가는 왜 거기서 기어고 사표를 우리가 못 알아본 거 아니야? 지나가는데? 아, 표 좀 당한 것 같은데 이거. 아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. 사표 내고 이혼하고 뭐 어쩌려고 그래?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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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뭐야 보이나? 여기가 준영이 지나갔잖아요. 엄선에 두 장만 찍어. 안돼 집으로 와. 집으로 와서 나중에 얘기해. 아!
됐다. 돼지 뭘. 야, 따라 보겠는데? 언급법을 무시했어. 여보세요? 집으로 와. 집으로 와서. 나중에 이제. 진짜 야 너 닮은 거 같아. 어, 돌려봐. 근데 진짜야. 동준이의 따라하시는 표정. 이거 해봐. 닮았어. 닮았어. 닮았다. 어. 내가 하나? 동준? 어. 백발인데 뭐. 엄형은 백발이야. 처음으로 저희가 엑파를 하는 것 때문에 케빈이 멋있게 보여줘야 되니까 좀 샤방샤방하지 않나? 시원히 여유 몰랐어. 제 옆에서 항상 웃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많이 근데 밝아졌어요. 와서 장난도 쳐주고 하니까 긴장하지 말라고. 역시 리더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. 엔카 현장 들어가서 문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조건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날 거야. 일단 그때부터 이제 싹 얼굴 바뀌는 거야 이제. 알지? 네. 엔카는 이제 3차 테스트 단체 영상을 찍기 위해서. 지금이 딱 무대 올라가기 전 기분이었으면 좋겠어. 그러면은 안 떨리잖아. 10, 5, 6, 7, 8. 오, 씨. 긴장했다, 봐. 안녕하세요. 떨렸어요. 그냥. 아무 생각 없고요. 너무 긴장됐어요. 나 지금 솔직히 멍해. 야, 왜 지금 또 떨려? 나 지금 미칠 것 같아.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? 왜 작아 보여? 아, 제구자이들. 선배님도 하는 거니까 잘 보고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생방송 M 카운트다운의 MC 이상입니다. 아, 유나 씨의 노래로 시작을 해봤고요. 어느새 진지한 만남은 남자아이들. 무대를 장악하는 2PM의 멋진 모습에 큰 자극을 받은 듯한데. 무대 장악력이라는 게 저희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몸도 되게 좋으시고 막 저희가 좀 작아 보인 느낌. 많이 작아졌죠. 한없이 작아졌어요. 노래를 왜 안 해? 어? 노래를 하라니까? 제대로 하자, 그거.
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야 돼. 지금 너무 분위기가 저렇게 기분 다운될 게 뭐가 있어 근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좋았는데 아까. 아 지금 다 의견들이 지금 막 다 분리 서 있어가지고 애들 예민해가지고. 이제 올라간대요. 너무 떨려. 아, 긴장한대요. 아까 스태프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는 거라서 말이 못해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계도를 딱 잡아야 돼. 네. 안 그러면 그냥 엉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. 네. 야, 진짜 간지나게 나와. 야, 알지? 예. 미친 엄청. 자. 화이팅!